우주에 있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인 별들은 얼마나 오래된 별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밝은 색인 푸른색에서부터 가장 진한 빨간색에 이르기까지 이 별들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별들의 나이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의 정체는 폭죽인데요. 오늘은 이 폭죽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다양한 불꽃색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가장 먼저 이 알코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접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보다는 좀 발화점이 높은 유리 배터리 접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저희가 가루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질산 칼륨, 두 번째가 염화 칼슘, 세 번째가 염화 트론튬,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 마지막으로 황산 구리, 그리고 약수저와 라이터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실험이 뭐냐면 패트리 접시에 아까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부어준 다음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불꽃색이 가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관찰해 줄 가루는 바로 이 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가루를 여기다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액체를 여기다 덜어서 가루에다가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으면 바로 불을 끄고 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불꽃색이 어떤 색인지 관찰해보세요. 여러분, 약간 노란색 빛이 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게 진짜 노란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관찰할 가루는 염화 칼슘입니다. 네. 아,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황색 빛이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이 영상에서는 약간 보라색이 주를 이루긴 하죠. 근데 그 근처에서 올라오는 색을 관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루는 이 질산 칼륨입니다. 자, 그 다음 관찰할 가루는 염화 스트론튬입니다. 우와, 이거는 보인다, 제대로. 약간 붉은색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색깔이 좀 더 잘 담고 싶긴 한데, 우와, 붉은색. 실제 보이는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보이긴 해요. 자, 마지막 가루는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 가루색은 다른 거랑 다르게 파란색 빛이 나요, 애초부터. 불빛이 다를 것 같죠, 이것만 봐도? 하나, 둘, 셋. 진짜 확연히 다른 색. 약간 그 해리포터에서 아바다 카다브라 할 때 나오는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불꽃색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진짜로 폭죽에서도 어떤 식으로 불꽃이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피용 쓸 수 없으니까 한번 나가서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불꽃색을 관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폭죽을 준비했는데요. 이 폭죽을 하나씩 이제 설치해보면서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볼게요. 먼저 제일 작은 거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붙여줄게요. 무슨 색이 나오는지만 집중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약간 아니 아빠 그거 와도 돼. 그거 노란색 빛이 나니까 살짝 낙트륨 같은 성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오, 얘도 약간 나트륨 같은데, 노란, 완전 노란색. 주황색까지 섞인 거 보니까 칼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막 확 터질 때 막 차고 그랬었는데. 세 번째, 분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에 지하철. 얘 빨간색도 나오는 거 보니까 스트론튬도 있는 것 같고. 빨간색도 안 나온다. 노란색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우, 냄새 아저씨. 엄마, 이거 마지막 건 엄마가 해볼래, 한번? 들고 찍어볼래? 아니, 엄마, 그거는 들고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저쪽으로. 알았어. 알겠지? 준비? 해줘. 엄마, 위 얼굴로 하시면 안 돼? 얼굴, 엄마! 아니, 엄마! 얼굴로 하면 안 되지요. 빨간색도 나오고, 주황색, 또 빨간색, 또 빨간색, 빨간색. 아니, 엄마 폭죽 처음 날려. 엄마 진짜 처음 날려봐? 이거랑 이거랑 하나 큰 거 어딨지?